주력 종목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주목해볼 종목은 동아엘텍, 선익시스템, 나노나레텍, 통원정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선익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IT OLED, IT 기기들 중에서 OLED를 패널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을 겁니다. 뭐 아이패드 제품이라든지 OLED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새롭게 OLED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 이제 새롭게 그동안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 대비했을 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받는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 또한 이제 공급 기대감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요. 마이크로 OLED 시장도 기아가 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애플에서 XR 기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 OLED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XR 기기에 들어가는 그 작은 이제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이크로 LED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수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는 실적 자체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죠.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부진하겠지만 사실상 이번 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상반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반기 실적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8세대 OLED 진착 장비와 관련된 그 수요라든지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수요가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래 나노텍인데요.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IT OLED 채택 확대에 따른 수혜가 된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이미드 코팅이라든지 OCR 본딩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코팅과 관련해서 이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LG 디스플레이향 코팅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확실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그 거래처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LG 디스플레이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고객 다변화 자체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 다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 다변화뿐만 아니라 신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이제 OLED 시장입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많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많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제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과 다르게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2024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 6.8배 정도 나오거든요. 저평가의 매력이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 그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